안녕하세요. 운 좋게 알고리즘으로 찾아보는 럭키펀치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배들링턴 테리어의 기원은 18세기 영국에서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농장 근처의 야생동물들을 사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사냥 능력을 본 사람들이 농장에 해가 되는 쥐나 오소리 등을 사냥시키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특유으로도 사용되며 광부들이나 노동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는 견종이었습니다. 배들링턴 테리어의 특징으로는 작은 양을 연상시키는 곱슬거리는 털을 가지고 있고 시원하게 뻗어있는 다리 등 특이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우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가장 높은 부정수리 부분이 유독 올라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털은 이중모의 털을 가지고 있으며 부드러운 속털과 곱슬거리며 모질이 거친 털이 풍성하며 꼬인 모습입니다. 털색은 갈색이나 베이지색 등이 있으며 단색을 보이는 견종과 두 가지 색이 혼합된 견종도 있습니다. 배들링턴 테리어의 견종의 성격으로는 사람을 좋아하고 주인에게 순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가 좋은 견종으로 훈련이 쉽고 빠르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큰 말썽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냥개 습성이 남아있으며 우아한 외형과는 다르게 경계심이 많은 성격이라 다른 동물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 훈련이 필요하며 특히 같은 성별의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견종으로 운동이나 훈련을 통해서 스태미너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운동량을 해소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배들링턴 테리어에 대해서 마치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